아산 온천천에 그려진 벽화가 노후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 하천 이용을 통제하는 안전차단기 역시 제대로 작동되는 곳이 드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원도심을 흐르는 온천천입니다. 지난 2015년 생태복원사업 완료로 복개도로 등이 철거되면서 이제는 시민의 산책로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관리입니다. 온천천 위를 지나는 다리에 그려진 벽화. 칠은 다 벗겨졌고 자개도 모두 떨어져 나갔습니다.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제는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좀 새로 했으면 해. 좀 깔끔하게. 집중호우 시 하천 이용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차단기입니다. 고리는 끊어져 있고 차단기 줄은 살짝 잡아당겼을 뿐인데 삭아서 끊어집니다. 온천천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출입구는 모두 17곳. 이 가운데 12곳에 차단기가 설치돼 있는데 8곳은 고장나거나 파손된 채 방치돼 있습니다. 나머지 5곳은 보시는 것처럼 아예 차단기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부족한 의자와 통행 금지인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통행하고 있는 자전거까지. 이 같은 관리 문제는 시의회에서도 나왔습니다. 맹희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민의 쉼터인 온천천의 시설 관리가 서로 떠넘기식의 부정확한 업무로 인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벽화의 관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지령이 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한다고 하였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에서는 건설과에서 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시민의 쉼터를 잘 조성해놓고도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